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기관실에 물이 차더니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혔고 해경 함정이 전복된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잠수 요원이 수중 수색에 나서지만 각종 밧줄과 통발이 뒤엉켜 선내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19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4톤짜리 어선 청보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선원 12명 가운데 한국인 2명과 외국인 1명 등 3명은 근처 화물선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출동했지만 한국인 7명 등 나머지 선원 9명은 실종됐습니다. 달아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내 있기보다는 배에서 이탈되지 않았나. 당시 파도 높이는 0.5에서 1m 정도로 기상특보는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 선원들은 기관실에 물이 차더니 이내 배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기관장과 베트남인이 물을 푸다가 산장까지 가해서 추가해서 물을 계속해서 세 사람이 기관실에 있었다. 전복 사고가 난 어선은 지난해 3월 건조된 신형 선박이었습니다. 해수부와 해경은 전복 어선을 인양한 뒤 구명 뗏목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